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원도심에서 문고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미혜라고 합니다. 제가 제주에 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가끔 이제 반찬 같은 걸 택배로 보내주실 때 제가 이제 육지 놓고 왔던 짐들을 하나씩 이렇게 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느 날을 택배 열어보면 막 생각지도 못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두고 왔던 그 필기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연필을 보고 맞다 연필 있었지 하고 저는 한번 그때 쓰게 됐는데 느끼는 그 필감에 갑자기 이제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Hey baby, Mrs. Cole. Acting so tough, didn't know you had any to be hurt at all. You waited too long. You should have left me before I put my raincoat on. 대부분의 그 사무적인 일들은 다 PC로 컴퓨터로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일기 같은 걸 쓸 때는 연필로 꼭 써요. 종이를 스치는 연필에서 나는 소리랑 그 손에서 느껴지는 그 필감이 너무 좋아서 가끔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연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연필을 안 쓰시던 분들이 연필을 한 번씩 써보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시나 봐요. 이렇게 종이를 스치는 느낌과 소리와 나 연필 안 쓸 일 없는데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앞으로도 오래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르고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선별을 해서 문구들을 데려오다 보면은 거의 없더라고요, 플라스틱이. 근데 제가 원래 플라스틱을 싫어하기도 하고 다른 집에서도 잘 안 사는 편이거든요. 쉽게 잘 깨지기도 하고 막 문구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은 좀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 좋고 알록달록하고 이쁘게 만들어지긴 하지만 쉽게 깨지고 오래 쓰지 못하는 단점들이 많이 있어서 좀 고를 때 아예 거의 배제하는 편이에요. 네, 몰랐는데 이렇게 어제 운 좋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템에 갖고 가네요. 보고 인터넷에서 네, 보고 네 마음에 든다 그러면 사서 네.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같이 알려줘서 네. 서비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까지 좋은 건 같이. 네, 써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와서 색감 보고 사고 이렇게 시중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막 환상 같은 것도 막 생기면서. 네. 너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수 있겠어요? 이 풀도 너무 신기하고.
즐겨 오셨다가 한 번에 쓱 빠지고 고요한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대부분 한 3, 4시 정도 되더라고요. 이쪽으로, 이쪽 길로 유리창 너머로 해가 이제 절로 넘어가면서 한적하고 따사로운 느낌이 들어서 그때 저도 이제 가끔 동네 산책을 가거든요. 그때 커피도 사 마시고 그러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얗게 번지는 머릿속에다 그대를 새겨놓고 저 멀리 날아가 모든 게 보이는 눈을 감고서 시간을 되돌려서 사실 제가 각인 기를 갖고 있던 게 가죽 봉해를 배우려고 갖고 있던 되게 오래된 각인 기예요. 근데 이제 연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제가 이제 많이 해봤는데 연필이 더 새롭게 느껴지고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어렸을 적에 그 연필에 견춧지를 붙여서 이름을 표시하듯이 어른들도 자기의 이니셜이나 좋아하는 단어를 이제 새겨드리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제 노트에 남기는 는 일기밖에 없어요. 현재는 사실 막 그림도 그리고 싶고 글도 써보고 싶고 한데 제가 원래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닌데 제 취향이 드러나고 제가 뭐 예술을 한 적은 없지만 뭐 예술이 더 막 좋아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They'll go in circles, places look the same. And really the only difference, the wind is in your hair. It's covering my view, I'm holding on to you. I'll bite you hard until tomorrow. 마실까? 아, 제가 술은 못 마셔가지고. 저도 내일 운동 가야 돼가지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다른 데서 안 그럴게요, 전. 여기서만 그래. 그럼 여기서 그래도 되는 걸로. 만만치 않구나. 어? 오늘의 면접. 면접 보러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면접 들어와, 들어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아, 내 어깨를 봐. 탈골 됐잖아. 아, 탈골. 이 방송과 미디어는 어쩐지 나의 날개를 묶은 채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그래서 저는 유튜브의 감성이 저랑 맞는다고 생각해서 특히 요즘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MBTI를 너무나 재미있게 다루고 있어서 미립 엔터테인먼트. 미립 마이너스 5점. 멘붕. 개인 방송 플랫폼 경험이 있으신지.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가장 많았던 것은 10,000회 가까이. 혹시 구독자를 여쭤봐도 될까요? 600명. 하지만
일단 자주 하지도 않았고 홍보도 안 했는데 이같이 개미떼처럼 몰려온 걸 보면 어떤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SNS 운영 철학이 있으신가요? 보여줄 듯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그래서 자주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르르 업데이트를 하다 갑자기 사라져버려. 일당 미치게 만드는. 와우. 16부터 19학번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거지 꼰대를 뽑는 게 아니어서요. 네. 그래서 간단히 꼰대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한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아,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렇게 하면은 진짜 큰일 났어요. 나 때는 나왔죠? 요즘 친구들은 연애사 같은 사생활 이야기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어, 그럼요. 제시해 줘야죠. 그럼 먼저 물어보시는 스타일이신지. 아, 먼저 물어보죠. 너 요즘 뭐 힘든 일 있니? 이야기해 봐. 약간 이런 느낌? 자꾸 아랫사람을 불러서 대화나 회의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젊을 땐 고생을 좀 해야 된다. 형도 정신 있어야 된다. 그럼요. 많이 굴러야 합니다. 네 개나. 심지어 라떼는도 나왔어. 어. 참고하겠습니다. 꼰대. 그러면 저희랑 화석 복학생 선배와 대학생활 팀플이라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몇 학번이세요? 저희 18학번이에요. 아, 18이에요? 네. 아, 저는 08이에요. 아. 우리 팀장 누가 할 거예요? 학번이 높으시면 아는 게 많으시지 않을까요? 제가요? 보통 선배들이 하시던데. 아, 알았어. 내가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조장 정해졌으니까 밥 먹고 시작할까요? 그래. 그럼 선배가 사주시는 건가요? 그래. 비싼 거 먹자, 비싼 거. 소고기? 그래. 보노보노 되게 좋아하는데 PPT에 보노보노 넣어도 돼요?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선배 최고다. 최고 최고. 내 SNS 들어와서 이 선배 되게 멋지다고 좀 써줘. 아. SNS는 연결 안 하고 싶은데. 제가 SNS 안 해가지고. 너무 서운하다, 얘들아. 저희 채널은 아시다시피 MBTI가 주력 콘텐츠인데 방금 대화만으로 저희 MBTI 알 수 있으세요? 가운데 면접관님께서는 상당히 까칠하세요. 뭔가 따지기 좋아하고 토론 좋아하고 파이터 기질이 있으십니다. NTP일 것 같아요. ENTP! 맞췄나 봐. 그리고 우리 면접관님께서는 잠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집에 하루 종일 누워있고 침대와 한몸이 되어있는 EFP! ISFP! 그리고 우리 면접관님은 의외로 저랑 똑같은 INFP가 아닐까. 정답은 없고요. 네, 다 틀리셨어요. 네. 적어도 두 개씩은 맞추셨어요. 네. 네. 아, 네 개 중에 네. 네. 라떼스 홀스! 오늘의 면접. 편집도 하실 수 있다고 하셨고 출연도 가능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하기 좋은 인재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미리 자체를 알아실 때 공식인 보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33살 08학번 선배님과 대화를 해볼 기회가 솔직히 거의 없는데 너무 밝으셔가지고 선배로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4점보다는 좀 더 높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4.05 줬습니다. 1점은 4.5점 재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진짜 꼰대 선배처럼 잘해주셔가지고. 이런 선배 있었으면 어떠했을까요? 멀어졌을 것 같아요. 최대한 멀리. 처음 오시면은 가장 필요한 게 파이팅인데. 파이팅! 오, 피스 코리아. 오늘의 면접. 어, 면접 보러 왔습니다. 면접 들어와, 들어와. 한 게임 더. 불꽃슛의 주인공 지원자 이윤주입니다. 잘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저는 늘 뛰어다닙니다. 저는 어떤 약속 시간이나 가야 하는 시간보다 촉박하게 집에서 나오는 편이에요. 100m를 몇 초에 뛰세요? 저는 숫자에 구애받는 스타일은 아니라 제가 몸이 필이 받으면 그냥 냅다 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한 10초 안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아무래도 입단 면접이니 잘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축구 기술 중에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좋은데? 한 번 더, 한 번 더. 두 번 해보시겠어요? 네.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이 진행되는데 한 달에 최소 몇 번 참여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지. 일주일에 두 번 저녁, 화, 목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 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제공만 된다면요. 저는 고기 반찬을 좋아합니다. 제육볶음 준비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팀에 들어오면은 꼭 갖고 싶은 등번호가 있나요? 럭키 세븐. 저는 7번 가겠습니다. 이미 7번은 주인이 있는데 누구시죠? 아, 코치님을 이겨야 그 번호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제가 7번을 얻었습니다. 와우. 경기 중에 상대편이 자꾸 발을 걸거나 반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지. 어머, 감히? 너 밖으로 나와. 오호! 나눔이 팀에 우리 언니들이 있어. 까부지 마. 이렇게 부딪히거나 정말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하지만 저 역시 한 번쯤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워크가 중요한데 주장도 있고 감독님도 계시는데 혼자 하시겠다? 아니요,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에휴. 동호회는 마음 맞는 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성장하는 모임입니다. 특히 우리는 축구팀이잖아요. 인생의 목표 같은 게 무엇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이제는 외롭습니다. 대전 동구 나눔이 팀에서 소중한 팀원들과 함께 같이 즐거운 축구를 하고 싶고요. 가치의 가치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가치의 가치를 함께 같이 느끼면서 가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십시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면접을 위하여 오늘의 면접. 일단 저는 5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이 넘치니까 코치님이 가르쳐 주시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을 안 주면은 안 오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풀린다면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팀에 30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30대가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 저는 일단 5점을 드렸고요. 젊은 열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팀원으로 받아들이기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몸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심적으로는 말고 활기랑 열정이 너무 넘치셔서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서 3.5점을 주고 싶습니다. 높게 평가를 깜짝 어떻게 회장님? 7번. 아니에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저희 코치님이 7번을 내놓겠습니다. 그럼 저희 코치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코치님은 다른 번호를 갖게 되겠죠? 괜찮은데요? 아, 네. 아니 좀 제가 세게 드림인 것 같아가지고. 면접 들어와, 들어와. 야, 너도 취업할 수 있어.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왕호 전축국전. 오늘은 정말로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는 가수 한 분을 모셨는데 바로 백수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이 노래를 딱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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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남자. 아. 네, 이럴 때 이럴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붓고 그래야 되나? 네. 우리 옆지기가 집에 네. 옆지기가 아 사모님께서 예예 그래서 네. 야 백수정 씨 참 좋다. 아 정말요? 근데 어떤 면이 좋다고 하시던가요? 노래 잘하고 이쁘고. 키도 크고 요즘 키가 크게 또 대세대.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노래는요. 네. 혜은이 선배님의 혜은이 씨. 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노래가 너무 목소리가 막
없더라고요. 누가 불렀지라고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백수정 씨가 선정해 주신 당신은 모르실 거야.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뉘우칠 거야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 보일 때에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서 있을게요 두 눈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씻어드릴게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모했는지 뒤돌아봐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두 눈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드릴게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모했는지 뒤돌아봐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그렇죠? 당신은 모르실 거야. 혜은이 씨의 목소리가 굉장히 청순하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대개 그 가요 평론가들 얘기는 꾸밈이 없고 아주 맑고 네. 얼굴도 참 이뻤고 또 혜은이 씨가 제주 출신이거든. 네. 네. 어렸을 때 제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제주 출신들이 또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은희 꽃반지 끼고 은희 얘기 들어봤어요? 모르는 사람이다. 그 봐, 제대로 잘. 저는 그 고등생 씨밖에 몰라요. 진시몽이라는 가수 있어요. 네네. 네. 제주 출신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혜은이 씨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전으로 이사를 와서 초중고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1975년에 기록윤 씨를 이제 만났었는데 당시에 기록윤 씨는 일본에 있었대요. 네네. 레코드 회사에서 다음에 신인 가수를 하나 발굴해서 기 선생이 좀 곡을 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수는 뭐 회사에서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그때 인연을 맺은 사람이 혜은이에요. 기록윤 씨가 픽업한 사람은 아니야. 그럼 마음에 드셨을까요? 아니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기록윤 씨가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너무 그 풋풋하고 그냥 어려 보이고 이래서 그때 기록균 선생님은 약간 패티김 선생님. 아, 그거 대단하죠. 그 저음의 약간 목소리죠. 당신은 모르시 이게 아니고 당신은 모르실 그렇죠. 거야. 패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네. 패티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형 가수고 네네. 세계적인 가수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분과의 그 뭐 사랑 이런 얘기 대단하죠. 그런 목소리를 아무튼, 찾고 계셨는데 그렇죠. 혜은이 씨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좀 실망하셨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취입 당일 날 밤을 세워서 연습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합격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기 그 뒤에 77년부터 이제 막 히트하기 시작했거든. 75년 나가가지고 한 2년 동안은 네네. 약간 뭐 이게 공백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아직도 못 떴는데 2년만에 뜬 건 너무 부러운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혜은이 선배님이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열정의 혜은이 선배님을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기가 많으실 줄은 사실 몰랐어요. 어느 정도 인기가 많으셨던 거예요? 77년도 같은 게는 MBC의 10대 가수상을 받으면서 전국을 휩쓸었거든. 그 다음에 그 KBS에서 또 가요 대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TBC 3개 방송사의 상을 휩쓸었다고 하면은 뭐 그거는 뭐 역사가 기록이니까 그렇게 했다니까. 네, 대단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서 계시지? 이러면서 내려오십니다. 카리스마 있게. 뛰어가면 헐떡이잖아. 이게 지금 79년이에요, 79년. 영상 있는 거예요. 41년 전. 저 율동하는 거 잘 보세요. 그 다른 백댄서 분에 뒤지지 않잖아요. 무대 면허도 좋잖아요. 그 당시에 41년 전이야. 이걸 생각해야 돼. 혜은이를 그 국민 여동생이라고 부르고 뭐 가요계의 요정이라는 얘기일 정도로 그만큼 이뻤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하는 얘기를. 그 당시 때는 선생님 몇 살이셨는지 학생이셨어요? 아니면은 통기타 메고 좀 돌아다니셨어요? 아나운서였습니다. 그 당시 때 아나운서였어요? 그럼 아나운서였지. 그러면 직접 보셨어요, 혹시 혜은이 선배님은? 아, 물론이죠. 봤지. 실제로. 봤지. 사실 요즘에 유튜브에 혜은이 선배님의 20대 때 모습이 나와서 뭐 메이크업도 없고 뭐 그런 당시에 예쁜 얼굴이다 하지만 사실 카메라도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물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보석 같았지, 보석. 이야, 저렇게 이뻤나. 참 이뻤어요. 제가 아는 80년대 혜은이의 모습 이게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쁘고 춤을 잘 추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뻤다니까. 그러니까 패티라든지 이미자씨라든지 윤복희 씨는 또 나름대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단 말이지. 쇼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열정의 혜은이 선배님 알고 있다가 이 자료를 보고 정말 뭐? 네, 혜은이 양의 무용입니다. 네. 이때 넘어지셨는데 역시 혜은이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역시 굴하지 않고 춤을 추는.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굴하지 않고 일어나셨어요. 작년 겨울에 그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난 밝고 귀여운 혜은이. 짧은 기간에 당신은 모르실 거야. 당신만을 사랑해. 연속곡 주제가 당신을 비롯한 당신 시리즈에 이어서 진짜 진짜 좋아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MBC 텔레비전 인기 드라마 왜 그러지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고 제11회 서울 가요제에서 명예 그랑프리를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고향은 제주도 이남 이녀 중 셋째 딸이라고 합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저분이 혜은이 선배님이야? 근데 넘어지는 전 영상을 그대로 살리는 것도 어찌 보면 말이야 저럴 수 있는 거 어디야. 방송도 마찬가지야. 방송도 완벽한 것보다 조금 실수하는 걸 넣는 게 요즘은 우리 괜찮아. 그런데 사실 무대에서 넘어져서 뜬 가수들도 많잖아요. 아, 그럼 네. 그게 아, 나도 넘어졌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넘어지지 말라고. 아, 저 넘어졌었는데 포착이 안 됐어요. 뜨는 사람 이래도 떠 네. 저래도 뜨고 네. 이 세상에 제일인 것은 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얘는 영양이 분산되는 거야. 아. 잘라줘야 돼. 그럼 잘라줘. 에? 안 속하다며 알들이 부딪혀가지고 막 뻥! 아, 폭탄 터지듯이. 막 나중에 뻥뻥뻥. 포도가 일이 제일 많아요. 아. 내가 볼 땐 진짜 포도가 일이 진짜 와. 역시 아침에는 모닝커피지. 좋다. 기분 좋은 하루구만. 이봐라, 이게 혼자 여유 터졌는데 터졌어. 아니, 아침에 좀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고 시작하죠. 농구가 여유가 됐어. 이전에 것도 있습니다. 내 것도 있어? 이야. 커피 한잔 하시죠. 이야. 에티오피아가? 과차발라예요, 과차발라. 과차발라야? 유장 그거 하나? 네? 쌀값이 비쌀까 커피값이 비쌀까. 아, 이 커피가 브랜드마다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래도 쌀값이 비싸지 않을까요? 에헤이, 참 농구되긴 아직 멀었구만. 아, 왜요? 우리 2020년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 하루에 먹는 밥이 한 공기 반이야. 한 공기 반? 그거 안에 들어간 쌀 그람수로 따지면 난 155.8g이거든. 아. 그 돈으로 따지면 또 400원이야. 4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하나 5,000원이잖아. 네. 그러면 이 5,000원에는 밥 12.5공기의 값이 들어있다고. 12.5공기야? 이게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야. 아니, 농부의 수고에 비해 이 쌀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싼 거 아닙니까? 너무 싸. 우리가 쌀을 너무 편하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5공기라뇨. 한 3공기는 먹어야지, 사람이. 그래야 일도 하고. 밥심으로. 우리 네. 유 의장처럼 밥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고. 채소도 많이 먹고 해야 건강하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 오늘도 알찬 하루를 보내야지. 알찬 하루요? 어떻게 알찬해? 오늘의 주제가 네. 아이고. 아, 오늘 아이고야. 알쏘끼 하러 갈 거예요. 알쏘끼. 네. 아, 또 어마어마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네. 야, 멋지다. 포도 잘 됐죠? 유럽 같습니다. 아, 유럽 지중해. 아, 어? 지중해 느낌. 이야, 이봐라. 야, 이거 뭡니까? 이봐라, 이봐라. 알봐라. 아니, 주렁주렁 열렸네요. 기가 막히지? 유자 그거 알아요? 네, 어떤 거요? 이 옛날에 이런 첫 포도는 네. 사당에 제일 먼저 고하고 아오. 그다음에 네. 맏며느리한테 딱 줬어요. 맏며느리한테? 어? 왜 그렇죠? 이게 포도가 보면 알이 막 주렁주렁 달렸잖아요. 네. 다산의 상징이에요. 이야, 그렇구나. 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알을 좀 속아내야 돼. 아니, 왜요? 아니, 알이 많으면 먹을 것도 많고 좋은 네. 거 아닙니까? 아, 아니에요. 왜요? 이 소탐대실. 사자성어 알아요?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타보면 큰 거를 잃는다. 안 속하다며 알들이 부딪혀가지고 막 뻥! 아, 폭탄 터지듯이. 막 나중에 뻥뻥뻥! 아, 터져버려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좀 오늘 속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니, 잠깐만요. 예. 어? 얘는 빨갛고 얘는 초록색인데? 예. 아니, 뭐 농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색깔이 왜 다르죠? 품종이 달라요. 품종이 다르다고요? 예. 이건 뭔가요? 얘는 우리가 소위 아는 그 거봉개. 거봉? 품종으로 치면 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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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옥이. 요 우리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NBA. 아, NBA. 예. 아, 보면 우리 자욱이가 네. NBA에 갔다. 아, 공부를 열심히 해서 NBA에 NBA. 갔다. 경영대학원. NBA. 아, 경영대학원 갔다. 갔다. 아, 좋습니다. 그런 거죠. 아, 이렇게 품종이 다르구나. 네. 근데 선생님, 이 알쏘끼는 어떻게 하나요? 아, 알쏘끼는요. 네. 이런 자욱이, 거봉 계열과 네. 이런 NBA 계열이 좀 다릅니다. 아, 같은 게 아닌군요. 네. NBA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자라는 성향이 네. 있어서 밑을 잘라줘야. 밑을 잘라줘요? 네. 더 이상 이 안에서 알이 꽉 차는 거고. 아. 거봉개는 옆으로 자라는 성향이 있어서 네. 위에를 좀 흩어내고 안에 있는 알들을 좀 솎아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걸 구별 잘하고 알을 솎아줘야겠네요. 그렇죠. 오, 좋네. 아깝네. 자르려고 하니까 막상. 아니 이장님, 그 포도 말고도 이 그 네. 솎아주는 그런 과일들이 있나요? 많죠. 우리가 먹는 과일 대부분은 네. 솎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아. 뭐 사과도 있고 네. 복숭아도 있고 아. 배도 있고. 아. 보통 사과는 네. 뭐 꽃 피고 네. 뭐 한 2주 정도
뒤에 한 번 더 적과라는 걸 하죠. 사과하면 또 대구였잖아요, 원래. 대구죠. 근데 요새는 대구 사과가 많이 없어지고 없죠. 전부 다 경북으로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다들 알다시피 네. 지구 온난화 아닙니까? 아.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네. 이 주산지가 위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아. 예전에 사과였던 지역이 네. 이제 사과가 저기 뭐고 안동. 그 위에 거의 철원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 심각하다. 심각하죠. 야. 과일 지도가 변하고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그러니까 대구에도 이미 지금 바나나가 네. 시범 재배가 되고 있다는데 맞나요? 아, 맞아요. 아. 바나나 기르는 농가 제가 한 군데 알고 네. 대구에도 또 귤도 생산되고 있어요. 아, 그 정도로 지구온난 심화하다 보니까 네. 뭐 이제는 열대작물이 점점 올라오는 거죠. 저는 열대작물도 좋지만 네. 이제까지 우리가 먹어 함께 해온 이 과일들이 좋은데 이거 뭐 지켜낼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못 지켜요. 지구온난화는 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아, 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네. 가지고 잘 지켜내야죠. 아, 그건 그렇고 네.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작업은 뭔가요? 아, 이제 알 속했으니까 네. 순을 좀 잘라요. 아, 끝이 없네요, 포도 작업은. 포도가 일이 제일 많아요. 아. 내가 볼 땐 이제 포도가 일이 진짜 와. 이야, 너무 많아요. 이제 알 좀 속아주고 하니까 좋네요. 아, 네. 뭐가 좀 나무가 되고 있는 것 같죠? 네, 나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걸 보고 인물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물 나온다. 자, 이런 더듬이들이 자꾸 옆에 타고 올라간다고. 네. 이런 더듬이를 제거하고. 그리고 가만 놔두면 이게 잎이 줄기가 엄청 길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 이파리 12개 정도 남겨두고 잘라푼다. 8, 10, 12, 이 정도에. 과감하게. 이야. 그리고 얘를 네. 이제 잘 유인해줘야 일어났으면 자꾸 옆으로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구조물을 만든 이유가 네. 다 유인 딱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자르고 나서 네. 이 맛있는 포도들을 언제 먹을 수 있나요? 포도는 여름 과일이라서 8월 달부터 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맛있는 포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기대됩니다. 이래가 중간중간에 순잎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다 자르고 네. 우리가 이게 여기 있고 중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딱 달아줘야 돼요. 머리가 많이 삐쳐나오셨네요. 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짝 깎아줘요, 바짝. 아, 알겠습니다. 야, 우리 뭐 순도 치고 알도 솟으니까 포도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신나가지고 막 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 소장님도 얼마 전에 신나가지고 미국 다녀오셨던데. 아, 미국 갔다 왔죠. 여기 대구시에서 네. 4차 산업혁명 청년 체험단이라고 이제 뽑혀가지고 네. 제가 또 미국, 정확히 말하면 실리콘밸리에 좀 다녀왔죠. 야, 실리콘밸리. 네. IT와 농업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점을 가지고 다녀왔죠. 아니, IT와 농업의 연계라면 스마트팜인가요? 스마트팜도 맞죠. 네. 하지만 이제 스마트팜을 넘어서서 네. 빅데이터, 또 AI. AI? AI 중심의 그런 데이터 중심의 농업을 많이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이 많은 것들을 또 보고 경험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 우리 농장에 접목할 만한 그런 사항, 아니 뭐 영감을 받았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미국. 특히 이 샌프란시스코와 네.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네. 이야,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의 가치. 심지어 뭐 굉장히 인종적인 다양성 네. 그리고 남남, 여여 이런 성별적인 다양성 이 모든 걸 존중하는 다양성 아래 네. 거기 보면 유수의 대학들 있잖아요. 스탠퍼드, 버클리 이런 대학들의 인재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창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유명한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한마디로 도시와 네. 학교와 산업이 정말 잘 어울러져 있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죠. 네, 네. 거기서 제가 특강도 들었는데 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 일맥상통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네. 에센스. 에센스. 본질과 정수. 항상 핵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Priority, 우선순위. 우선순위. 예, 중요한 거 먼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 이 두 가지 한마디로 비책을 전수해 주신 거죠. 좋다. 저도 이 비책을 예. 저희 농장에 적용을 해서 예. 본질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농장을 탁탁탁탁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좋습니다. 저희도 이 실리콘밸리적인 이 마인드를 네. 에, 잘 가지고 와서 그렇죠. 우리 청년 농업인들 같이 육성하고 우리 농자도 같이 키워봐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포도 먼저 키워야 포도 먼저 키워야 된다. 포도 먼저 키우자. 알겠습니다. 포도 먼저 키우러 가자. 예. 아리나 성자. 가자. 가자. 아리 성자. 아는 사람만 아는 집. 오늘은 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드디어 홍국수의 시간입니다. 홍국수, 홍국수. 콩 네 개요. 아,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홍국수 주문하시는 거예요? 네, 숨은 맛집으로 아는 사람만 오는 게 좋지. 사장님 장사는 잘 되잖아요, 그래서. 네. 서울에 저기 우리 여의도에 진주라면이라고 유명한 콩국수 집인데. 그래. 여의도는 오빠고 내 오빠고. 말씀하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똑똑하게 보인다. 예. 어머니 여기 국산 콩 쓰시죠? 예. 황태콩. 황태콩. 예. 야, 이 점도가. 와, 엄청 걸쭉한데요. 면도 어머니 일반 국수가 아니네요. 예. 저희들이 뽑는. 와, 고소하다. 아, 진짜 고소하다. 어머니, 여기 물은 안 넣어요. 예. 보니까 여기 물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농도가. 예. 서울에도 있어도 제가 먹어봤거든요, 서울에서도. 예.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내한테 있으니까 맛있네. 여기는 원조 아닙니까? 거기는 어머니 지금 가면은 줄 서서 못 먹어. 김치랑 먹으니까 진짜 와. 신의 한 수네 김치가. 물을 안 갖다 놨잖아요. 손님들이 컵에 조금씩 먹으라고. 국물만 마시라고? 응, 국물 다 먹고 가라고. 드리는 거 다 잡수고 가야지. 진짜 고향이네. 여름에 이거 하나 한 그릇 먹으면 아, 여름 나겠는데요? 제가 먹었던 콩국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저한테는 기다릴게요. 안 해주세요. 아니요. 이제 나가면.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기다릴게요. 예. 여기가 창원 마금산입니다. 맛있는 국수집 있다 해서. 우리가 땅콩만 하네. 국수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콩 하나 드릴까요? 아, 뭐 여기 오면 다 땅콩 시킵니까?
아이 따고프. 이 이거는 뭐 겨울 동초인가 겨울 초인가? 겨울 초. 뭐 그 쌈 배추도 있고 이제 계절마다 조금 조금씩 바뀝니다. 아 맛있겠다. 다시 보자. 네, 맛있겠네. 맛있겠네. 땅콩만 지금 다른 중.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네, 땅콩 100%. 네, 땅콩 100%. 고소하네요, 확실히. 약간 뒤에 쓴맛이 조금 다치긴 한데, 그건 이거 설탕 넣어, 보통 설탕 넣으면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땅콩의 이제 그 껍질을 100%를 못 가거든요. 아, 그래서 그 껍질을 약간 향이 성분이 쌉싸름하고 쓴맛이 있으니까 뭐 보고 있어도 인하일 수도 있고. 아. 근데 이 가지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보통은 그걸 잘 못 느끼시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전부 다 사장님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드시는 거 쓰러져 있던데. 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 땅콩 국수는 여기만 하는 거. 예. 네, 저희가 이제 뭐 그 개발해 가지고 특허 등록까지 마치는. 아, 특허까지. 네. 제주도 우도에서는 그냥 일반 콩에다가 볶은 땅콩을 그냥 뿌려줘. 그래서 제주도에 우도나 제주도에서 저희 집에 국수 끓이고 오신 제주도 분들. 아, 나이가 큰데. 네, 거기 네, 거기 제주도 우도에서 오신다. 아, 여기는 땅콩 국수 아니라면서 막 이렇게. 국물하고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층 이게 땅콩 맛이 더. 그런데 그걸 드셔야 되는데 소리를 국물도 안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국물이 진짜인데? 네. 연만 드시고 가시는 분. 연만 드시고 가시는 분. 국물은 국물 따라 드시고 메로나 남겨 가는 분. 아 그런 분이 있으세요? 네. 네. 다 취향이라 가지고. 하나하나 다 까야 되네요. 예예. 예. 힘들어요. 보통이라 이렇게 손이 이렇게 살짝 집에서 아무리 하면 입맛이 안 오잖아. 아무리 해가 먹어도 입맛이 안 오는데 집에서는 안 오지. 50년 동안 매일 땅콩을 많이 콩장사, 땅콩장사도 하고 다 했지요. 고추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추 잘 어울립니다. 천연별에 그 풍선에 다른 가지로 다 도이어가 다 펴서. 아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예, 예. 아, 씻고가지고? 예, 예. 그럼 간이 되구나. 예, 예. 고추 국물 오시는 분 많아요. 아무 국물이 오래 갑니다. 아우, 고소하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먹었습니다.